네, 또이 음악은 코넥스 기업을 알아보는 헬로 코넥스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에피바이오텍의 성종혁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소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먼저 에피바이오텍 시청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일단 기업의 간단한 개요랑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회사는 탈모 치료제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회사고, 네. 저희가 2015년도에 설립이 되어서 꾸준하게 연구개발 진행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이제 탈모 치료제 개발 관련해서는 가장 우수한 연구 인력과 연구 시설도 확보하고 있고, 가장 성과도 저희가 많이 내고 있다고 이렇게 자부하고 있는 연구 전문 기업입니다. 네, 탈모 치료제 또 기업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아요. 사실상 네. 정말 꿈의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간단하게 뭐 탈모 치료제에 관련된 사업을 하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주요 사업들을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그 탈모 치료제를 우선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에 이제 저희가 주로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뭐 기술적으로 보면 탈모 관련돼 있는 이제 다양한 연구 모델들, 시스템들을 잘 확보하고 있어서 외부 제약회사라든지 화장품 업체들하고도 공동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 다양한 이제 저희가 생산 시설도 지금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CDMO 사업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희 회사의 뭐 장점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지금 뭐 탈모 환자들이 1,000만 명 이상 네 되고 있고, 탈모 그거에 비해서 이제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의 이제 증상도 다양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탈모의 그 원인도 다양한데, 아직은 원할 만한 이제 탈모 치료제들이 시장에 많이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한세 가지 정도의 이제 탈모 치료제만 시장에 이제 나와 있는데, 저희 네. 회사는 좀더 이제 그 환자의 증상이라든지 그거에 좀더 다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제 탈모 치료제를 좀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네. 기존 업체들이 이제 그 기존에 나와 있는 성분들을 좀 개량하는 신약들을 개발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 회사는 그 퍼스트 인 클래스 혁신 신약들을 주로 개발하고 있는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들어보고 있는데, 탈모 치료제 시장 자체가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규모가 좀 상당한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저희가 고령화 사회가 지금 되다 보니까 그쵸. 탈모 인구가 계속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고령화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젊은 층에서도 탈모에 대한 이제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젊은 층에서도 여성들이 이제 탈모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아직 만족할 만한 치료제들이 좀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는 좀 여성 환자들한테 좀 적절한 이제 탈모 치료제들, 기존의 남성 환자들이 이제 호르몬 치료제들 이런 것들로 억제제들로 잘 치료가 되는데, 네. 여성 환자들은 좀 치료가 잘안 되고 있어서 그런 환자들 위주로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좀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네. 국내 시장 규모로 보면 이제 한 4조 원? 모발이식도 어, 있고, 네. 샴푸도 있고, 뭐 치료제도 있고, 그 정도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 글로벌 시장으로 보면 27조 정도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워낙 이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시장 자체는 좀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예. 간단히 저희 회사 파이프라인을 좀 소개시켜 드려도 될까요? 어, 네, 그럼요. 에피바이오텍만이 갖고 있는 장점들도 함께 부각시켜 주세요. 네. 기존 이제 회사들은 주로 남성 호르몬 제제들을 좀 제형을 개선한다든지 먹는 이제 그 복용 기간을 좀 길게 하는 그쵸, 제형으로 네. 좀 개선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는 세 가지 성분 외에, 지금 식약처에서 유효성하고 안정성이 확보된 세 가지 성분 외에 이제 새로운 작용 기전과 성분의 탈모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저희 나라에 있는 제약회사들하고 좀 다른 측면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저희 회사의 파이프라인 중에 이제 가장 앞서 나가 있는 게 세포치료제고 모유두세포치료제입니다. 그래서 네. 이 모유두세포치료제를 좀 말씀드리면 환자들의 이제 뒤통수 부위에 이제 뒷덜미 쪽에는 좀 건강한 모낭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탈모 환자들도. 네. 그럼 이제 이 모유두세포를 대량으로 좀 배양을 해서 탈모 부위에 다시 이식함으로써 이제 탈모를 치료하는 그런 기술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뭐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모유두 세포가 발모 효과도 좋고 여러 가지 세포 중에서 이제 가장 우수한 효과가 있다는 걸 알려져 있었는데 이 모유두 세포의 경우는 너무 극소량만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모낭의 네. 뿌리 부분에 아주 적은 양의 세포만 이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업적으로 이용할 만큼 세포 치료제를 개발할 만큼 충분한 이제 세포로 증식하고 배양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상업화가 안 돼 있었는데 네.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이런 기술적인 장벽들을 극복을 해냈고 네. 모유두 세포를 이렇게 분리하는 기술도 저희가 그 개발을 해서 특허로 저희가 확보를 했고 그다음에 분리한 세포를 대량으로 배양할 수 있는 배양 배제에 관한 이제 원천 특허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충분한 양의 세포를 배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 또 중점적으로 그 개발하고 있는 게 이제 동종 모유두 세포입니다. 아, 네. 원래는 이제 탈모 환자가 오면 자기 거 세포를 떼서 배양해서 이식해서 좀 불편함이 좀 많았습니다. 비용도 좀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었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셀 뱅킹 시스템을 좀 개발을 했습니다. 네. 정상인의 건강한 모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이제 모낭을 좀 30모 정도 저희가 채취를 하게 되면요. 네. 저희 GMP 시설에서 대량으로 이걸 분리하고 배양을 하게 되고 이 세포들을 뱅킹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산한 거에 따르면 한 명한테 뽑으면 이제 한 10만 명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이제 세포를 저희가 만드는 공정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세포를 저희 GMP 시설에 보관하고 있다가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와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가 저희 목표이고요. 그렇게 네. 되면 환자의 편의성도 되게 증가하게 되고 보통 모발 이식의 경우에는 시술도 해야 되고 고통도 많이 따르는데요. 그렇죠. 네. 저희 세포 치료제의 경우는 인젝션을 하게 되면 10분 정도면 이제 시술이 완전히 끝납니다. 바로 환자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그런 저희 세포 치료제 파이프라인 개발하는 게 저희 회사의 아주 큰 장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이 모유두 세포를 분리하고 배양하는 이 기술이 굉장히 독특한 것 같은데요. 그럼 실제로 이렇게 시술을 했을 때 뭐 모발이 자라나고 거의 성공적으로 다 이식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네. 기간은 저희가 얼마나 될까요? 동물 실험에서는 많이 확인을 했고요. 네. 올해 말에 다행히 이제 저희가 식약처로부터 임상 네. 실시할 수 있는 그런 승인을 받았습니다. IND라고 하는데요. 그 네. IND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이제 사람한테 세이프티하고 이제 유효성 그 두 가지에 네. 대해서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좀 대동물 그 돼지에서 좀 실험을 했을 때는 뭐 충분히 3개월 이상 유효성이 네. 지속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저희가 뭐 선행 연구들을 보면 세포를 이용한 탈모 치료에서 저희보다 좀 앞서 있었던 게 이제 일본의 시스이도사였는데요. 고려한 네. 임상 논문을 보면 저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한번 맞으면 이렇게 약효가 지속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의 약물들은 매일 먹어야 되는 불편함도 있고 좀 뭐 그랬죠. 특히 여성 네. 환자들한테 만족스러운 그런 치료제들이 없었는데요. 저희 네. 세포 치료제나 항체 치료제를 사용하게 되면 여성 환자들한테 특히 좋은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이제 또 상용화가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계속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에피바이오텍이 나아갈 방향성이나 비전까지 알려주세요, 대표님. 네, 저희 회사가 올해 그 여름에 이제
코넥스 상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임상 시험을 잘 맞춰서 유효성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올해 지나서 이제 내년 올해 말부터도 좀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들하고 좀 기술 수출 관련해서 논의도 하고 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잘 마무리되고 성공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2025년경에는 이제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하는 그런 목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궁극적으로 저희 회사는 새로운 그 노브란 이제 신약들이 이제 개발할 계획이고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탈모 환자들한테 이제 쓸 수 있는 치료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처럼 좀 혁신적인 새로운 타겟의 약물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나오면 이제 탈모 환자들의 선택이 넓어지기 때문에 이제 뭐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들겠죠. 이런 게 네. 이제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목표고 지금은 이제 저는 국내에서는 최고 좋은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임상이라든지 이제 기술 수출도 완료를 하면 아마 글로벌하게도 저희가 가장 우수한 이런 탈모 연구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탈모 환자분들의 정말 빛이 되는 그런 기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헬로코넥스 시간이었고요. 탈모 치료제를 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에피바이오텍의 성종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